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K7 중에서도 신형 K7인 K7 프리미엄 차량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 세부상 말씀드리기 전에 금액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879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K7 프리미엄이 1,800만 원대에 정말 최저가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딱 100만 원 싼 게 한 대 있더라고요. 전손적이 있는 차. 근데 이 차량은 그냥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양옆 단순 교환, 휀더 쪽만 단순 교환과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데 금액을 굉장히 싸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차량의 세부사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의 K7 프리미엄 3.0 LPG로 나와 있는 렌터카로 사용이 됐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싸긴 한데,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렌터카인데도 동호회 활동까지도 하면서 관리를 잘 해놨던 차량이다라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2019년 10월 등록된 20년형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15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양옆 핸드와 뒷도어만 단순 교환을 했고, 하부의 미세누유는 당연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금액 1,879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건데요. 차량의 내용이 무지 좋아요. 안쪽에 순정 내비, 유보 기능은 물론 통풍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외판부 한번 살펴보셨는데, 일단 Z자형 데이라이트에다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반 정도, 뒷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블랙 펄인데 문콕의 흔적으로 인한 부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정말 요만큼 미세하게 딱 두 군데 있는 부펜 흔적 말고는 다른 부분에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상처는 없었다 라고 자신있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판부 상태 비교적 완벽했습니다. 이제 안쪽 들어가서 2열 시트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자, 시트에 사용감도 없고요. 주름도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팔걸이 쪽에는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열선 시트는 전좌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안쪽에서 흡연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요. 일단 쾌적한 향기가 되게 잘 나고 있는데, K7이니만큼 확실히 뒤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딱 나를 안아주는 듯한 이 의자의 착자감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K7의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키는 총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시동은 한 방에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3000cc의 고배기량 차량인데도 아직 계기판상에 경고등 없고요. RPM 부조 떨림도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53,046km 주행을 했습니다. 스티어링에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으셨는데, 커버 쪽에는 이쁜 디자인 잘 나와주고 있고, 커버 안쪽으로는 크게 상처나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커버를 벗기고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좌측으로 음성인식 기능, 볼륨 컨트롤,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컨트롤 있고요. 와이퍼는 오토, 라이트도 당연히 오토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동 접이 미러도 작동 잘하고, 오토 윈도우는 전 좌석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리도 당연히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유보 기능까지, 원격 시동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 무선적 당연히 없이 깨끗하고요. 센터 페어시아 쪽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잘 매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12.3인치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터치 패널 되게 양호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버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각가지 기능들 다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다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디오까지도 확인을 바로 해볼게요.
그건데. 그쵸, 그쵸, 그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사운드도 당연히 빵빵한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 요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기 지금 라디오 중에 미디어 버튼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요 버튼은 지금 순정으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오면은 이렇게 잘 끼워서 드리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는데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놨었는데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은 당연히 무진장 잘 나옵니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오토 버튼만 눌렀을 때도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는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어 콘솔 라인 앞쪽으로는 고속 충전 단자, USB 충전 단자함 있고요. 수납함과 함께 기어 콘솔 라인 쪽에는 블랙 디자인, 그리고 열선 시트는 전자석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까지는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핸들 열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센서 버튼 있고요. 2구 커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납함도 넓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그냥 딱 굳이 단점으로 꼽자면 좀 주행거리가 많다는 거? 주행거리가 약간 조금 많은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카메라 당연히 선명히 잘 나오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은 변속하는데 당연히 아무 충격도 없습니다. 그냥 엔진 미션의 상태는 신차급 그대로구나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요. 15만 킬로가 아닌 15,000 킬로 같은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이유, V6 엔진 첫 번째고요. 관리를 꾸준히 잘 해놨기 때문에 엔진 쪽에 관한 소모품류는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시면서 잘 관리를 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엔진 미션의 상태는 제가 최상이다라고 자신있게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K7 프리미엄 3.0 렌터카로 이용됐던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 등록된 20년식의 주행거리 15만 킬로, 양옆 펜더와 뒷도만 단순 교환이 있어서 주행거리와 이 단순 교환으로 금액을 매우 꽉 잡았습니다. 187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1879만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올류 K7 조금 옵션 좋고 한 10만 중반도 1800, 1900 혹은 올류 K7 17년식, 18년식에도 2000만원 넘는 거 많아요. 근데 이 차량 1800만원대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겠죠.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휘성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